재판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?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얘기를 할게요. 하고 싶었던 말을. 진짜 저번 한 해는 저한테도 그리고 제 가족들한테도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한 해였어요. 정말로 너무 힘들었거든요. 진짜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, 내가 정말 그 나한테 상처되는 그 모든 악플들을 보고도 진짜 못 본 채 하고 다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. 근데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제 잃어버린 제 삶들을 다 되돌려놔 줄 순 없겠지만,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 그 관계자분께 들었던 얘기는, 어쩌면 처벌받게 하게끔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이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그래도 괜찮다고 항상 얘기해줬던 제 가족들, 그리고 너가 살아야지 엄마도 살아라고 얘기했던 우리 엄마, 그리고 정말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줬던 남자친구, 그리고 저를 뒤에서 닿지 않아도 멀리에서 응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소수일지언정 정말 그 사람들 모두에게 정말 진짜 지금은 감사한 마음밖에 없고요. 근데 뭐 지금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가 또 끝이 아니겠죠. 그걸 알고 있습니다. 분명히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또 맞서 싸워야 될 거고, 그리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저는 평생을 살아가겠죠.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슬픔 속에서 저는 몇 년을 살지, 아니면 몇십 년을 살지, 아니면 평생을 그렇게 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렇다고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. 그래서 저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. 그리고 정말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,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서 저한테 정말 그런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한테조차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난도질 하듯이 그렇게 했던 악플러들 하나하나를 저는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고요. 단 한 명도 빼놓을 생각 없습니다. 이게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전 몇 년이 걸리던 상관없어요. 애초부터 전 시작할 때부터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, 그래서 끝까지 맞서 싸울 겁니다. 그냥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려고요.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멀리서 응원해주셨던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은, 꼭 저와 같은 피해가 아니었어도 저와 비슷한 피해라든지 혹은 그런 성범죄나 이런 쪽에 노출이 돼서 지금도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 분들께 제가 무슨 힘이 되겠냐마는 한마디 정도는 전해드리고 싶어요. 안 숨으셔도 돼요. 안 숨어도 되고요. 잘못한 거 없어요. 잘못한 거 없어요. 정말로 제가 정말 제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할게요.
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.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. 용기 내셔도 되고요. 행복해지셔도 돼요. 진심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 징역 4년에 2년 6개월 이제 실형 나왔는데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뭐 징역이 몇 년이 나오고 뭐 이런 거에 크게 생각 그 의의를 두고 있진 않았었어요. 그냥 피고인 측에서 계속해서 부인했던 강제추행권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 이거에다가만 의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래도 저의 진술과 그 추행 부분을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위로가 됩니다. 그럼 향후에 뭐 항소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? 항소는 아마 피고인 측에서 걸겠죠. 그렇게 한다면은 뭐 또 저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할 겁니다. 네. 앞으로는 그러면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? 악플러에 대한 고소는 진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저는 끝까지 다 할 생각이고요. 네.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건 지금 확정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2심, 상고심 갈 거잖아요. 당연히 양희원 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거고요. 그리고 민사상 나중에 청구도 다 할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악플러들에 대한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.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. 네. 강제추행을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지만 구형했던 것보다는 징역을 좀 적게 판결이 나왔는데 혹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? 그 부분도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양희원 씨가 지금 소외 전하는 것 정도로도 좀 버거울 것 같아서 물론 피해자 아쉽습니다. 4년 구형했을 때도 아쉬웠습니다. 하지만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재판장님께서 그래도 실형을 언도하시고 어느 정도 그 현실 여태까지 그 적용되어 왔던 법적 안정성 부분도 그 판사님들께서는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니 기존의 어떤 양형 부분도 고려는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. 다만 피해자가 그게 흡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건 범죄에 있어서 이런 정도보다는 좀 더 엄하게 판결 내려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만 오늘 판결문의 내용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최 씨에 대한 민사재판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. 네. 마지막으로 최 씨를 재판 중에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는데 그쪽으로 혹시 어떤 의견이셨는지만 짧은 말 좀 부탁드립니다. 의도적으로 쳐다보지 않았다기보다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. 그 처음 재판하던 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첫날 재판할 때 이제 피고인이 들어오는데 그 피고인이 들어올 때 나는 그 수갑 소리를 듣는 순간 진짜 온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. 첫날 재판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를 못했었어요. 그리고 이게 몇 번 더 재판을 하면은 그래도 좀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게는 그 소리와 그 사람의 목소리 그냥 그 사람이 그쪽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한테는 사실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거 뭐라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그냥 그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하여튼 거기서는 제가 숨을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의도적으로 저길 안 봐야지 생각을 했던 거는 없었고 그냥 제가 좀 더 편하게 있으려고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뭐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였다니 저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네요. 그 정도요? 네. 감사합니다. 수련대 고생하셨습니다.